건강 악화에 급행 열차를 탄다고 네, 하셨거든요. 아니 그럼 이 피부 건조가 건조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다른 전신으로도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우선 앞에다 붙이면 기름 피부 건조 얼굴 변형이 된다고요? 예, 몸속 수분이 메마르게 되면서 네. 피부 각질 세포의 분열 능력이 떨어지면서 잔주름, 건성 피부, 거친 피부 이런 게 유발되고 심해질 경우에는 근육과 지방이 한꺼번에 처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얼굴 전체의 탄력을 저하시켜서 얼굴 뼈의 변형, 관절 변형까지도 동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딱 공감이 가네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실제로 이제 굉장히 갸름해서 이 턱선에 뭐 베이겠다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피부가 점점 건조해지면서 약간의 뼈 변형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심하게 온 것 같은데요. 약간 커졌나요? 네? 40도 안 됐는데요? 자, 이제 급행열차에 점점 가속도가 붙습니다. 겨울철에 피부 면역력이 뚝 떨어지고 방전이 되면 전신 질환으로 가는 또 다른 급행열차. 바로, 아유, 이거 좀 무서운데. 어? 이 피부 면역력이 떨어지면 면역세포 활동이 떨어지면서 피부 염증이 만성화되고 결국 이 염증은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서 신체 곳곳에 만성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염증 수치가 높으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에 해당하는 암 발병률이 여성은 29%, 남성은 무려 38%나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남성 20%도 높네요. 예. 다른 또 질병으로 가는 급행열차가 있나요? 예. 있죠. 아, 뇌졸중? 네. 저게 지금 각질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예, 지금 보신 것처럼 건선 환자분들 중에서는 피부 면역력 이상으로 각질이 비정상적으로 두껍게 증식을 하면서 심한 인설, 즉 각질 떨어져 나가는 거죠. 홍반, 통증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냐면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일반인의 15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치명적으로 알고 있는 암, 특히 위암 발생 위험도 같은 것들이 일반인에 비해서 건선 환자들이 더 높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치명적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도요. 발병률이 2배에서 3배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섭네요.